4차전 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수 교대합니다.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엄상백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리 7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4리 25개의 홈런 1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26개의 홈런 1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준경수가 잡겠다는 신호. 준경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7리 33개의 홈런 14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1리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강한우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 1루 3아웃 됐습니다. 그대로 1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발하겠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자, 삼성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흥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2리 22개의 홈런 8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4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1리 23개의 홈런 1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이제는 노아웃 만루가 됐습니다. 타수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성공이었습니다. 안타합니다. 말루기를 맞는 KT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루 초구.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동점을 만드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2대2 동점.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KT 위즈인데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3대2 한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강한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흥년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전에 3대2 한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몸에 맞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빅금을 맞습니다. 좌중간 약간 층층 타는데요.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때립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왼쪽 갑니다.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만루 찬스에서 타석에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대3. 만루비기를 맞는 스틱입니다.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좌측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3.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7번 타자 이흥년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1루수 아웃 3아웃.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땅볼 리그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5대3. 두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4석의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낙구 주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스코어는 5대4. 한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잘 잡았어요. 타석에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타석에 강한울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2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만루 찬스에서 타석에 7번 타자 이흥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삼성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닝이었습니다. 교체하네요. KT의 세 번째 투수 김민수 선수입니다.
8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변화구의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 투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유격수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6대1 한 점 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를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석점차 쉽진 않겠지만 우선은 출루가 되어야 합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오른쪽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호세 크렐라 따라붙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8대6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3루수 정리야 3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석에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따라가는데요 우익수 잡았습니다. 케이트 위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누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늘 경기 KT 위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